추미애 법무부 장관, 대정부 질문에서 적반하장격으로 야당 의원들에게 억지와 개변을 책임지라 하고 고압적 자세로 윽박지르고 아들이 안중근 위국 헌신 정신을 실천해 왔다고 국민들을 희롱했고 또 이제 더 이상 아들의 사생활을 캐지 말라고 방어막을 쳤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집권 여당 당대표 시절에 지위를 이용해서 아들의 황제 병역을 도운 그런 의혹이 밝혀지면 이것은 밝혀지지 않더라도 이런 의혹만 있는 자체만 가지고도 이건 사생활이 아닙니다. 엄마의 권력으로 병역 특혜를 누린 권력 남용 사건이자 병역 비리 사건인 것입니다. 이런 의혹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개인 사생활 계기로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그런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불공정, 불의의 온상으로 전락했습니다. 아들의 황제 병역을 지원하는가 하면 정치 후원금으로 장녀가 운영하는 식당에 매상을 올려주고 또 차녀의 유학비자를 빨리 발급받기 위해서 외교부에 청탁하는 등 권력을 남용해서 자녀들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그런 의혹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버티고 있다 보니까 국정이 온갖 난맥상에 빠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물론 국방부, 권익위까지 총력 지원하면서 지금까지 쌓아온 행정질서가 와르르 무너지고 있고 청와대는 침묵으로 암묵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민심을 살펴야 할 그런 여당은 추심을 살피면서 아무 말 대잔치하다가 사과하는 등 바람잘날 없습니다. 정부 여당이 똘똘 뭉쳐서 추미애 장관을 지키려고 하지만 국민들은 추미애 장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나라나 또는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스스로 퇴진해야 합니다. 추미애 장관이 퇴진하지 않을 땐 대통령이 나서서 경질해야